그런 데 많이 가면요. 특히나 밤낮이 많이 바뀌는 자리가 많아요. 자제분들이 좀 공부하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잠을 잘 때 잠을 좀 깊이 못 자거나 그 사람이 살기에는 용이한 기운이 안 돼요. 그 자리는 이제 그 기운이 바로 오거든요. 내가 보이는 장소다 보니까 그런 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. 안녕하세요. 한해TV의 한해두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이번 영상은요. 네. 요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. 맞아요. 요즘에 그 젊은 분들도 그렇고 셀프 인테리어가 그 하는 게 대세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혹시 피해야 될 인테리어가 있는가? 이사할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. 맞아요. 그거 요즘에 많이 물어봐요.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.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제 이사할 때 조금 피해야 될지 뭐 요거부터 조금 말씀해 드리면요. 이사를 할 때 조금 피해야 할 집은 뭐 크게 그런 건 없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건물들을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풍수나 이런 데 그 지식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뭐 우리 엘리베이터에서도 뭐 4층 뭐 없애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많잖아요. 그래서 크게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해나가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집은 그 요즘에 이렇게 골목들이 많죠. 골목. 골목을 들어가서 이제 이 골목이 근데 막다른 골목 있죠. 이렇게 골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 이어진 골목 말고 이렇게 쭉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골목 있죠. 이걸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막다른 골목의 제일 안쪽 집 있죠. 끝집. 이런 집은 조금 피해야 돼요. 왜냐면 기운이 뭉쳐가지고 거기는 조금 만약에 이 터가 괜찮은 자리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그런 터는 기의 순환이 안 되는 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볕이 좀 안 되는 터 있죠. 특히나 볕이 안 되는 터는 조심해야 된다. 왜냐면 우리 사람도 지금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한 번씩 보여주는 뭐 찬세베리안가? 그런 다육식물하고 고구마를 키우고 있어요. 근데 걔들도 참 웃긴 게 햇볕이 잘 안 드는 데 갔을 때는 잘 안 컸는데 근데 시들시들 하더라고. 햇볕을 안 봐도 되는 생물이라고 해서 누가 선물해 줬었는데 근데 얘를 좀 살리고자 해가지고 물을 잘 줘가지고 지금 창가에다가 놔뒀어요.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라더라고요. 사람도 똑같습니다. 이 볕을 봐야 사람도 좋은 기운으로 음과 양의 밸런스를 갖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볕이 안 든다라는 거는 이 음양의 밸런스가 굉장히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크다. 돈만 있으면 솔직히 로얄층에 살겠죠. 근데 이제 대부분 조금 어려운 요즘에 살림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뭐 지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1층이나 2층에 가더라도 좀 볕이 안 드는 그런 곳에 이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만 된다 하면은 조금 볕이 잘 드는 쪽으로 이사를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창문으로 요즘에 이렇게 산세권이라고 많이 하죠. 산이 보이는 뷰를 이제 산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문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. 묘자리가 보이는 데 있죠. 그러니까 이렇게 산에 묘를 막 쓰잖아요. 근데 여러 이 산 중에도 내 뷰로 일단 묘가 보이는 자리 그런 터는 좀 잘 알아보셔야 돼요. 왜냐면 그 자리는 이제 그 기운이 바로 오거든요. 내가 보이는 장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 들어가시는 분은 뭐 풍수나 지리적으로 다 괜찮아요. 근데 조금 잠자리를 뭐 집에 자제분들이 좀 공부하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잠을 잘 때 잠을 좀 깊이 못 자거나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뷰를 봤을 때 혹시나 그 부동산한테 업자분들한테 물어봐요. 이 뷰로 혹시나 이 산에 묘를 쓴 땅이 있는지 그런 보면 대충 말을 해주거든요. 내 바로 보이지 않으면 돼요. 이제 뭐 이렇게 가려가지고 뒤쪽에 묘가 있는데 내가 뷰로는 내 창문으로 보이지 않는다. 그러면 괜찮아요. 근데 좀 그런 자리는 피하셨으면 좋겠다.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주변으로 이렇게 너무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나다니는 자리 있죠. 뭐 차든 사람이든. 근데 그런 자리는 기운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요.
이게 물살을 예를 들어서도 막 물고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기운이 빠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살기에는 용이한 기운이 안 돼요. 그래서 대부분 그 시내 쪽 있죠. 술집 많은 번화가 거기 요즘에 원룸이든 오피스텔이든 많이 들어서는데 월세가 싸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은 특히나 그런 데 많이 가요. 왜냐면 술 마시러 가기도 편하고 PC방 가기도 편하고. 근데 밤에 막 시끄럽지, 막술 먹고 막 고성방 가는 사람도 많고. 좀 그런 자리는 또 기운 쪽으로 많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많이 가면요, 특히나 밤낮이 많이 바뀌는 자리가 많아요. 그래서 내가 이제 밤에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, 아니면 낮에 일을 하더라도 밤에 일하는 기운이 많은 집이다 보니까 밤에 이렇게 부엉이처럼 막 휴대폰 만지고 뭐 게임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는 경우도 많고. 그래서 좀 그런 자리는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만. 자, 오늘은 이사를 할때 조금 이런 집은 꼭 피해야 된다라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몇 가지 예시를 드려드렸는데요. 요즘 들어서 이제 특히나 이사 방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. 이사 방위는 본인의 띠에 따라서 이사를 좋은 방위로 가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자세한 사항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물어보시면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. 특히나 이제 올해 뭐 이사운이 들었거나 아니면 이동수가 드신 분들은 이사할 때 좋은 방이 챙기셔가지고 뭐 건강적으로 금전적으로 큰 문제 없고 좋은 대운이 들어설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나시기를 하늘도 열심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.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